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살이에요? 6살. 6살. 우리 선생님이 맘마 해주시는 거 맛 어때요? 맛있어요. 얼마만큼 맛있어요? 대박. 제일로 맛있게 해주시는 반찬이 뭐예요? 감자. 감자? 애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니 어떻게 음식이 맛없겠어요? 그 맛에 살죠. 그니까. 음식 한번 먹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말씀하시면서 웨이브 춤을 추시는데요. 정말 유연하더라고요.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년째 음식을 만들고 있는 어머님. 오늘의 간식은요. 부추, 양파, 오징어를 듬뿍 넣어 부쳐내는 부침개. 자기 이제 애기들이 쉬운 것 같아도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사실 도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사달라 하면은 그냥 뭐 돈 주면서 아 가서 빵 사 먹어라 이러지 이런 거 해주기 안 되잖아요.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으쌰! 사랑! 사랑! 자, 부침개가 완성되자 아이들이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들어와 인사를 합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부침개를 먹는 아이들.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모야가 만들어준 음식 어때요? 맛있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 진짜?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해주신 것 중에? 다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 엄마 섭섭하겠다. 어떡하지? 진짜 맛있어요. 땀 흘리며 주방에서 일한 엄마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죠. 빠지겠어요. 뺄 데도 없지만. 아유, 안 빠지는 거야. 아직 뺄 데가 없어요. 뺄 데도 없지만 이렇게 애들이 와서 주는데 어떻게 빠지겠어. 아유. 우리 선생님이 몸이 유연해가지고 춤도 잘 추신다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서 청해볼까요? 네! 그럼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아유, 흥도 많으시고 유연하시고 그렇네요. 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